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2023년 1분기 지가가 0.05% 하락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서 좀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 지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지가 변동에 대한 그 용어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가 변동은 뭐 이렇습니다. 급등과 상승, 보합, 하락, 급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월 2% 이상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월 0% 초과해서 2% 미만이라고 하면 상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합은 0%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락, 월 0% 미만에서 마이너스 2% 초과하는 이 부분은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급락은 월 마이너스 2%를 2% 이하를 하락이라고 하는 지가 변동의 용어라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월 3분기 0.05% 하락은 약 한 12년 만에 분기별 지가 변동률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23년 3월 지가 변동률, 전국의 지가 변동률은 0.01%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 많잖아요. 2023년 1분기는 2023년 4분기 전분기 대비했을 때 5.8% 감소했다라는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런 지가 변동을 조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토지 정책을 수행을 한다든지 감정평가 시의 시점 수정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지가 변동률을 어떻게 활용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포착을 한다든지 토지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는 그런 활용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라든지 재결을 할 때 산정, 그 다음 환매에 대한 협의 조건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또 개발 사업에는 개발 부담금을 산정을 한다든지 평가 대상 토지에는 시점 수정에 활용을 하고요. 또 매수 대상 토지에는 매수 가격을 산정을 하고 뭐 개발 사업에는 비용 부담, 그 다음에 개별 공시 지가를 검증을 하고 환지 개혁에는 토지에 대한 부담률, 또 개발 비용들을 산정하는 이런 다양한 활용에 대한 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가 변동률에 대해서도 꼼꼼히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내용이라든지 시장의 흐름들 또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지가 변동률을 보면은 지금 2023년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정도 하락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2년 전분기를 대비했을 때는 0.09% 하락, 2022년 1분기 전년 동기가 되겠죠. 그때 대비했을 때는 0.9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하락폭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변동률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격에 좀 변화가 있고 또 토지시장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3월부터 지가 변동들은 0.01% 정도는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가 하락한 그런 추이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이너스 0.06% 하락을 했고요. 지방도 마이너스 0.03%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22년 4분기 대비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주도, 대구, 서울, 울산 이런 6개 시도가 전국 평균 0.05% 대비했을 때 하회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9%로 굉장히 큰 수치로 하락을 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서울이 마이너스 0.12%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의 서대문이 마이너스 0.52%, 성북이 마이너스 0.49%, 동대문이 마이너스 0.45% 정도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전국 평균을 뭐 상당 부분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특히나 하락을 많이 가져왔네요. 주거는 2023년 1분기가 마이너스 0.16%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상당 부분 뭐 주거용 특히나 이 대지에서 하락의 규모가 좀 커졌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더라도 주거용 대지에서 주거용이 마이너스 0.25%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지가 상승세가 둔화를 했고 또 하락에 견인을 했던 것은 주거 지역이나 주거용 대지는 점진적으로 하락폭이 추세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의 동향들을 좀 살펴보면은 전국의 지가 변동률은 미미하긴 해도 0.01%로 좀 상승 전환을 했다. 이게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10월이 0.08%에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다가 23년 3월에 0.01% 상승 전환했다라는 것은 추세의 변동이나 뭐 바닥을 다지는 그 가격의 변동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뭐 지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은 조사 단위를 보면은 조사 표준지 전국에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8만 필지 정도가 조사 대상의 표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조사하고 표본지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는데 시장 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근 지역의 집가나 토지 시장의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요. 또 재반 인근 지역의 재반 경제나 사회 여건, 그다음에 주요 개발 사안에 대한 현안, 지가 동향에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조사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표본지 위치에 대한 주위 환경들도 있잖아요. 이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표본지에 대한 이용 상태나 공법상의 제한 사항들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보고요. 또 표본지에 대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용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토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졌던 그 시기, 최근에 0.01%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의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량들도 상당히 축소가 됐었거든요. 2023년 1분기 전체 토지의 거래량이 약 43만 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22년 4분기,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5.8%가 감소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30.1%로 아주 대폭 감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가 아니고 순수 토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약 거래량이 18만 필지 정도 되거든요. 18만 5천 필지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2022년 4분기 됐을 때는 17.9%가 감소를 했고요. 2022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9.9%, 약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시장 흐름 자체가 냉각기를 걷고 있는 그 토지 거래 가격처럼 이런 거래량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토지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서울이 감소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7.2% 정도 감소를 했고요. 대전도 16.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토지에 대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남이 1.8% 좀 오르긴 했는데 기타 지역들 있잖아요. 광주나 대전, 부산 이 지역도 광주가 52%가 감소를 했고 대전도 37% 정도가 감소를 한 거 보니까 감소의 폭이 대단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그 시장의 지가 변동이라든지 거래량으로도 파악을 해 봤듯이 시장 흐름에서도 이런 지가가 상당 부분 가격 하락이 뭐 주택 시장하고 상당 부분 동조해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고 토지 시장 같은 경우도 지가의 변동률만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수요들이 이탈을 해서 거래량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료로도 활용도 하고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뭐 행정 업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좀 포착을 하는 그다음에 상관관계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지가 변동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런 지가 변동률의 동향을 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지가 변동률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내 집 장만, 그 다음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